생각하는 것보다 네. 풍성하게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실제로 이제 받아보시는 상태는 신선하게 또 냉동 상태로 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, 김나윤 씨, 아까 방송 전에 저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, 보통 저희가 이제 끓는 물에 3분, 전자레인지에 딱 이렇게 또 데워 드실 수가 있는데요. 이거 3분도 또안 돼서 여러분들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. 해동만 잘 시키면 더욱더 좀 빠르게 드실 수도 있겠고요. 자, 그렇다면 실제로 좀 받아보시는 상태에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대로 그냥 예, 배송이 되시는 요거는 거죠? 이제 요거 잠깐 좀 감독님, 카메라 감독님, 요거 좀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, 이렇게 좀 끓는 물에 저희가 이렇게 3분 정도 딱 데피시면 돼요. 요거, 라면 끓이는 시간도 안 되고요. 고객님, 요즘에 즉석밥 끓이는 시간도 한 10분 정도 그렇죠. 되잖아요. 끓는 물에. 맞아요. 3분만 딱 데워주시면 손쉽게 스테이크를 맛보실 수 있으세요. 요즘에 또 야외도 많이 나가시잖아요. 야외 나가서 여러분들이 드시기가 정말 좋고, 일단은 여러분 두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정말 두껍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가 또 풍성해도 좋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, 무엇보다도 아까 처음에 재료 말씀드릴 때 신윤섭 셰프가 자랑했던 거 있잖아요. 지금 가니쉬가 좀 밑으로 흘렀는데도요. 흘렀는데도 이거 보세요. 풍족하죠. 정말 풍성하게. 또 많은 분들이 이 소스가 양이 많아서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제가 한번 단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고기 이렇게 썰어주시면요.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런 스테이크를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좀 이렇게 약간 어묵처럼 그런 느낌이 많이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근데 보시면은 입자가 살아 있어요. 지금 씹는 보시는 맛이 것처럼. 그렇죠. 씹는 아니, 맛이 있죠. 지금 보세요. 한번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. 이 육즙이요. 네. 야, 그러니까 지금 힘줘서 누르는데 육즙은 흐르고 그렇죠. 고기가 뭉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니까. 이게 정말 제대로 돼. 드셔보시면은 더 아실 거예요. 거예요. 네. 자,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럴까요? 먹어볼까요? 현재 시간 9시 46분. 이 시간대쯤 되면 출출해. 출출한 됩니다. 뭐 어디 나가서 좀 먹을까?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. 그렇죠. 야. 어떠세요? 여러분, 저희가 쇼호스트가 먹을 때잘 보셔야 되는 것이 말하면서 먹는데요.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. 맞아요. 그리고 제가 식품방송에 캐스팅 잘안 되는 1순위로 유명한데 제가 신호석 사프 들어왔잖아요. 너무 맛있어요. 야, 이게 일단은 야, 진짜 이런 마음이죠. 엄마 마음 같은 게 나윤 씨하고 정말 저하고 지금 배가 벌써 불러요. 배가 보기만 해도. 하나를 좀다 먹었어요. 선생님, 이거 제가 다 먹을게요. 아유, 진짜 하나 받으셨네요. 정말 개눈 감추듯이 뚝딱 하셨네요. 이 맛이에요. 정말 씹으면서 벌리는 게 없고, 마지막에 특히 좋은 게 고기가 질기지가 않아요. 그렇죠. 부드럽다 보니까 이에 뭐 끼는 게 없어요.